멈춰! 넘는다면 다시 살아나는 것이다. 나는 다른 사상과 규칙이 있는 다른 곳으로 날 옮겨놓을 것이다. 저기, 여기는 어떻게 오셨습니까? 어디에서 오셨습니까? 네? 서울에서 왔습니다. 제 언니 집이 맞는 것 같으니까 다들 나가주시겠어요? 귀가 말한다. 어떻게 하다니요? 제 언니 집이 맞는 것 같으니까 다들 나가주시겠어요? 더 많은 것들, 저 강바닥에서 떠오를 더 많은 것을 원해! 연희가 분명히 무슨 꿍꿍이 속에 있어 내 눈은 못 속여. 예술로 세상을 바꿀 수 있다. 이게 바로 요셉 보이스의 핵심 테마라고 생각합니다. 저는 예술이 사회에서 소통을 가능하게 하는 민주주의의 필요 조건이라고 생각합니다. 아, 이건 저희 문공부 기조하고도 아주 잘 맞는 것 같고요. 근데 아까 그 사람이 맞으면 어떻게 해요? 그때 정말 책임질 수 있어요? 어떻게 죄송하다는 말을 그렇게 함부로 하세요? 이러고 책 읽는 애가 됐어요? 할머머고 마을 어른들이 저러고 얌전하게 만들어주셨어요. 아, 근데 왜 이걸 가지고 다녀 이 사람은? 홍범도. 이 사람이 독립군 총사령관 홍범도 장군이요. 이거 있어야 독립해요. 독립의 의지 여기서 나와요. 저기다! 아닙니다 어린애입니다. 쌍 다 저기야. 애국기집이고 기어나오면 다 갈겨버려. 나 아는 누구하고 닮았어요. 손가락 두 개가 들어가요. 세 개가 들어가요. 가볍네요. 내 발도 이렇게 가벼워질 수가 있네요. 잘못한 게 없는데. 야! 한강에 떨어진 건 너 혼자서 택한 거잖아! 아니야? 재밌자고 한 일이 나도 심각해져 버렸다고! 성폭행을 당한 15세 김모야 한강으로 투신 자살! 신문을 보고 알았어. 방망이 잃어버렸어요! 뭐! 도깨비가 방망이를 잃어버려! 제 방망이 보셨어요? 저쪽에 먹개비들이 잔치를 하던데 음식이 어디서 났을까?